네, 저는 내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 25%가 교통약자로 분류가 되고, 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주차는 10만원, 주차구역 내외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에 주차를 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를 해서 주차를 방해했는데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차를 밀기도 힘들 텐데요. 바로 이곳이 공항인데요. 공항은 물론 버스터미널, 항만 같은 곳은 운수시설로 분류돼 다른 법이 적용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그래서 이번 1월 31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수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의결이 되었고, 이외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도 의결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처벌 규정이 어떤 것들이 신설되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시작해볼게. 첫 번째,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법에 예외가 생기면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했고, 지금까지는 공항 같은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5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두 번째, 주차장 야영 취사금지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야영,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과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게 됐지.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에서의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야영과 알박기 행위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또 쓰레기의 폐수, 거기에 소음으로 주민 피해까지 생기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이동시키거나 하는 강제 조치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영이나 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거야. 그래서 주차장을 최초 설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영 취사 행위, 불태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규정을 신설하고, 이제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어. 세 번째, 자동차 봉인 제도의 폐지.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고, 1962년에 도입이 된 제도야.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일본에서도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 사실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사용되는 비용이 한 해 36억 원에 달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컸던 것이 사실이고, 또 봉인이 부식돼 녹물 때문에 번호판에 미관도 해쳤던 것이 사실이지. 그런데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특히 요즘 번호판에는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이 돼서 이미 오래전부터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6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거야. 네 번째, 대포차 처벌 기준 상향.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되거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쳐도 추적할 방법이 없고, 이런 피해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큰 효과를 보질 못했어. 그래서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대포차의 피해를 막도록 한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지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이죠. 처벌이 약한 곳도 있지만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